부터 시작하면 안 되니까 내가 사줄 거다 됐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먼저 능동태로 먼저 표현해 봅니다. 그럼 내가 사줄 거야. I will buy. 한 다음에 뭐 할래? His favorite food로 할래? His favorite food라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붙였어 지금? What을 붙였죠. 그럼 남아 있는 건 뭐야? For him. I will buy his favorite food for him.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몇 형, 1, 2, 3, 4, 5 중에 일단 뭐야 지금? 3형식으로 했죠. 4형식으로도 할수 있는 걸. for 써서 받는 사람 앞에. 됐습니까? 그럼 얘를 이제 his favorite food를 주어로 바꾸면 his favorite food 이렇게 생겼으니까 will be bought. 그 다음에 for him by me. His favorite food will be bought.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구입되어질 것이다. His favorite food will be bought. Be bought.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10년 동안 나랑 함께 했고 그 다음에 나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그에 대한 보답으로 I will buy him his favorite food. I will buy his favorite food for him. His favorite food will be bought for him by me. 했고요. 문장이 안 끝났네요. Even if it is very expensive. Even if 뭔 뜻이었더라? 그치? Even if 비록 뭐뭐이더라도 라는 덩어리입니다. Even if 비록 뭐뭐이더라도 even if the food is very expensive. 비록 그 음식이 가격이 비싸더라도 내가 사줄 거야. 가격이 얼마든 내가 사줄 거야. even if it is the food his favorite food is expensive. 자, 여기까지 한 여자의 말이 끝난 거야. Jimmy부터 Jimmy and I have been부터 시작해서 expensive까지 한명 얘기한 거. 이제 다른 여자가 얘기할 차례죠. Well, with my Benny and I have no choice. 오케이. 그래서 her friend replied. Reply 뭐 하다? 원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리플레이. 리플레이. 그렇죠. 대꾸했다. 대답하다. answer입니다. answer, reply, answer. 여기에 with 써서 뭐냐? 누구로서는 이런 뜻입니다. With my Benny, 누구에게는 나의 베니에게는 I have no choice. 뭐가 없다? 선택지가 없다. 난 어쩔 수가 없어. 이 말이야. 됐습니까? 지금 이제 또 다른 여자 한 명은 남자나 남편 이름이 짐인 것 같고 다른 한 명의 남편은 벤인 것 같은데요. With my 내 베니에 있어서는 나는 선택권이 없어라고 여자가 reply. I turned to corner. 내가 뭐 했습니까? 그렇죠. 모퉁이를 돌아갔죠. 됐습니까? 그래서 both women were buying expensive cat food. 그래서 두 여자 모두 뭐 하고 있었어요? 사고 있었어. 뭘 사고 있었습니까? 고양이 음식을. 그래서 여기에 있던 지미하고 베니가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아니고 뭐였더라? 그래서 얘들은 집사였죠. 집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수동태 몇개 틀렸는지 얘는 왜 타임은 뭐 어쨌든 몇개 틀렸는지 채점해서 얘기해 주세요. 네개 틀렸다. 몇 개? 다섯 개. 몇 개? 일곱 개. 오케이. 그래서 승빈이는 당첨.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참참 그리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사용할 거니까 얘 가지고들 오세요. 아, 그리고 잠깐만. 여기에 제일 두꺼운 거 있지? 제일 두꺼운 거. 여기 보면 중간에 뭐가 있냐 하면은 여기 셀프 스터디라고 했어요. 셀프 스터디도 우리가 어휘하고 나서 대학 학파하고 나서 문법하고 나서
보케블러리라고 써있는 거 세이브 스터디 부분 수업 때는 하세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면요? 수업 끝나고 나서 얼빠서 끝났다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수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숙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